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사가 떠서 오늘 날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톱스타 망각한 파격 행보, 부산 해운대에서 깜짝 버스킹, 군대 후임 결혼식 축가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해운대에서 버스킹을 깜짝하고 후임의 결혼 축가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뽀글머리로 이제 부산 해운대 버스킹 공연을 펼치고 후임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화제를 모았다고 나와 있네요. 보통 톱스타가 예고 없이 이런 길거리 공연, 이걸 버스킹이라고 하죠. BUSKING 하는 일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위기를 띄워서 뜨거운 반응도 축가를 부르거나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브랜드 평판 21개월 연속 1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명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이 시작된 후 21개월 동안 한 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2위는 이찬원, 3위가 장윤정이 차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명웅에 대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